안녕하세요. 오늘 짱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양쪽 경기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피로감이 쌓였을까요? 오늘 경기는 다소 좀 잠잠하게 흘러가면서 아직까지는 그 경기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움직임 더욱더 가뿐하고 빨라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더욱더 승기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오늘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략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이고요. 두 분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여덟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8강 라인업 보시죠. 네, 오늘 활약을 펼치고 있는 8명의 선수들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주시던데 오늘의 라인업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신지 좀 전체적인 평가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유튜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강, 8강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휴머시스트의 이삭 엔지니어링. 이 두 선수는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머시스트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뒤늦게 로봇 후발주자로 나섭니다. 근래 들어서 이 라인업에 로봇 선수가 빠지지를 않죠. 어제도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이런 로봇 선수들 늘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강력한 키워드죠. 삼성을 품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 앞서서 이 로봇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계약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이슈가 발생한 선수들의 대결로 1라운드 구성해봤습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디어유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디어유도 오늘 강력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팬덤 플랫폼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이 초반에는 단독 보도였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동안 다소 태양광 종목군들이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운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 1월 지나고 2월, 3월 달 되면은 미국에서 IRA 법안 확정이 될 거고요. 이에 따른 수혜주다 증권가의 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라운드 나섭니다. 3라운드는 클래시스 대 SAMG 엔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기기 대 콘텐츠의 대결이 될 텐데요. 클래시스는 이 성적표 나올 때 실적 시즌만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죠. 이 의료기기 관련 선수입니다. 수출입 실적을 보더라도 이 의료기기의 수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래시스 이번 실적 시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AMG는 새로 떠오르는 루키입니다. 엔터 콘텐츠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에 새롭게 등장한 새내기 선수죠. SAMG 오늘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방산주 대 반도체, 한국항공우주 대 SK하이닉스의 대결이 되는데요. 지금 해외에 이 방산 유명 업체의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기대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곧 해가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SK하이닉스 오늘 경기 4라운드에 함께 뛸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업은 구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오, 세 종목이나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약간 좀 의아한 선수도 있으신가 봐요. 각자의 좀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1라운드 대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경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월 효과 있다 없다 분분했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정책 모멘텀이 소리소문 없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에 따라서 한 번 더 부스터를 받을 정책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은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떤 쪽 기대하세요?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제 각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그 다음에 내수 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제대로 좀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콘텐츠 쪽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이제 다녀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 다루어질 부분이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스위스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가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 최초 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을 좀 들렀다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MOU를 좀 체결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계속적인 원전에 대한 어떤 협력 방안들을 좀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 주목할 부분 분이 1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초에 뭐 반도체 세액 공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등 해가지고 내수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요한 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 콘텐츠 등등 해서 이제 어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왔잖아요. 콘텐츠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과 내수를 둘 다 살릴 수 있을 쪽에 대한 어떤 이 산업들의 지원책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역시나 이제 주목이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원전이 좀 주요할 것 같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오기 전에도 원전주들이 좀 상당히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아무래도 이 정책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대안으로 좀 뽑힐 수 있는 시장이 좀 경기 침체 구간에 있으면서 대안으로 뽑힐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정책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되 저는 앞서서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콘텐츠 쪽입니다. 지금 이제 뭐 물론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또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현재 시장의 모멘텀에 굉장히 좀 잘 들어맞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콘텐츠 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순방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이제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원전 쪽하고 콘텐츠 쪽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얘기하는데요. 네, 하여튼 뭐 UAE란 나라를 갖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하는 건 처음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작년에 출범할 때도 이제 정부 6대 정책주 이제 발표해 갖고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증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전, 방산, 게임, 인터넷 뭐각 여러 가지가 많죠. 인프라, 전력, 화장품, 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문화가 들어가면은 이제 문화가 저변 확대되면 이제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문화 콘텐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점이 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제 100대 이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경제사절단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협력도 하고 MOU 각서도 체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여하튼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정책주로서 이제 밀고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방산 말씀드린 원전 게임 인터넷 뭐 화장품 이런 게 엔터라든지 인프라 전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이제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에 충분히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위스에는 어떤 이유로 가는지 그리고 스위스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제 경제 포럼이 열리잖아요. 이제 다보스 포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대거 또 참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라든지 혹은 이제 IBM까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역시나 이 앞으로의 어떤 이 수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들에 대해서 네. 이제 각 기업들과 어떻게 또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좀 반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업들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뭐 스위스에 가서는 이제 여러 기업들과 조금 이 앞으로의 어떤 뭐 상생 방안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 살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연초에 정책 모멘텀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두 분 모두 다 열어두고 계세요. 원전은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방산이라든지 엔터 콘텐츠 게임 이쪽까지도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수들로 포커스 다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대진표 먼저 보시죠. 오늘의 1라운드는 이슈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휴마시스 대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은 일찌감치 지금 상한가 문을 닫았어요. 그대로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휴마시스는 8%대 급등세 유지 중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요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휴마시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그리고요, 윤경님. 네, 저도 휴마시스 쪽으로 고민을 잡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약간은 차악을 고른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독점 공급을 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네. 유동주가 32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가. 네, 그래서 유동주식 수가 네, 적군요. 개인이 아마 수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거래량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이제 개인이 완전히 이제 뭐 들어갔다가 유동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고점에서 물려버릴 수 있는 위험도가 좀 있는 종목이고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승이 나온 이유 자체가 삼성발 이슈잖아요. 그런데 삼성발 이슈는 벌써 시장에서 한 3일, 4일 정도 돌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아마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이 타각을 좀 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아요. 구설수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계약해지를 했더라고요. 진단키트권에 대해서.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가 일전에 대웅제약 한번 이야기할 때 소송권이 정말 단발적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 기업들 간의 이러한 이 비용 문제들. 재살 깎아먹기죠, 사실은. 네, 재살 깎아먹기가 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업에는 좋지 않게 그쵸?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역시나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저번 한 9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액 주주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휴마시스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진단키트로. 거의 네. 이제 진단키트 쪽에 비중이 거의 쏠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단키트 기업 쪽에 요구되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무언가 M&A를 한다라든지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혹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라든지 무언가 주주를 위한 정책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10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휴마시스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보냈는데 소액 주주 측에서 완전히 그것들을 다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지금 현재 대표님으로 계신 분이 아 주주 환원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한 휴마시스 대주주 지분율이 약 7%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 교체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주식수를 조금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단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다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영 막 주식수가 좀 비슷해지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게 되면은 아마 또 대표 교체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히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자체보다는 이제 뭐 약간은 행동주의 펀드 같은 느낌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다시 한번 이 가치 재고를 위한 그런 행동들인 건데 네.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뤄질 수 있는 탄력 그리고 이제 수급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익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워낙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량을 계속해서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금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익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삭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구간 자체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휴마시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오늘 나온 이 삼성과의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안 하시네요. 삼성과의 관련성은 이제 이미 이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었던 기업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성장 중인 기업 같아요. 적자 흐름이 나오다가 뭐 최근에 흑자 다시 봤다가 적자 나오다가 이제 좀 이제 성장을 보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이 스마트 팩토리 종합 솔루션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성장 중인 기업이고 이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삼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 한 11월 기준으로 600억이 좀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기업이 한 해 매출이 150억, 2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쌓아놨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단발성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지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는 이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거래만 그리고 이미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개인 투자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느 정도 유동 주식수를 가지고 있냐, 거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냐, 상한가라는 것에 가려져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들어가더라도 워낙에 좀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 좀 더 수월한 종목 아닌 종목 그래서 차악을 좀 골라주셨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휴먼시스였고요.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골라주신 거죠? 네. 뭐 두 업체 다 지금 뭐 좀 문제점들이 좀 있죠. 이제 경영권 분쟁 문제가 좀 큰 이슈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소식인데 또 주가는 의외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쵸. 보인다. 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분 경쟁을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주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에서 이제 과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주가의 강세를 좀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뭐 계약 해지에다가 경영권 문제에다가 좀 바람잘 날이 좀 없어요, 휴마시스가.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된 대로 이제 코로나 키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매출을 올려서 실적도 작년에 괜찮고요. 또 휴마시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끄러운 부분에 비해서 이제 재무 구조도 탄탄합니다. 유동성 비율이 높고 채무가 좀 작은 기업 이렇게 이제 긴축 이런 어려운 고금리 시대에는 참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홈키트 항원진단 홈키트 이제 공급했던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계약 해지됐던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수출 전략에 있어 갖고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떠한 이제 휴마시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 부분은 아직은 조금 이삭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좀 더 추가 또 상승한다면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하고 네. 완전히 상한가 쳤거든요. 산업 자동화 솔루션 독점 계약에 의해서 이런 게 하나의 이슈였는데 아직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적자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적인 아주 좀 부족하고 이 기업도 이제 그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근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검증하고 매출 실적이 좀 보완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부분은 이제 어떤 큰 이슈에 의해서 단발성 상한가를 이제 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이제 어떠한 이제 끝나게 되면 주가가 좀 눌림목 내지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기업 다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좀 문제점도 있고 네. 체크해보고 점검해볼 분이 있으나 두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한다면 저도 휴마시스로 방향을 잡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주가 측면에서는 그만의 공식이 또 있죠. 그런 측면에서 휴마시스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 주셨어요. 확실히 이삭 엔지니어링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신가 봐요. 이삭 엔지니어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이런 단점들도 몇몇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아닌 휴마시스 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는요. 네, 휴마시스 약 60% 정도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주실까요? 이삭 엔지니어링 다음 목표가 매물대가 이제 부딪히는 이제 매물대가 모여있죠. 12,500원을 통과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 일단은 나온 부분 축하드리고요. 12,500원 정도 다음 매물대 부근에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인데요. 오늘 핵심 라운드가 바로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디어유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대진표를 볼 때쯤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VI가 갑자기 걸렸어요. 보통은 이렇게 점심 때 중간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이 HTS나 뭐 검색창에 찾아보셔도 오늘 딱히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급등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매력도 분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해 주세요. 먼저 윤경준 본관님. 네,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이번에는 조금 엇갈리는데요. 먼저 윤경준 본관님,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네, 뭐 이제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 관련해 갖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좀 일어날 것 같다. 여러 가지 매출 확대 기대감하고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 등 이런 부분이 이제 원가락이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2차 전지도 원자재값 상승으로 상당히 지금 원자재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격이 하락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 또 미국 IRA 법안에 관련해서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DO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예인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팬과 소통하는 메시지 플랫폼. 요걸 갖다가 이제 NC 소프트로부터 이제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요걸 갖다 흡수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특징인데요. 지금 이제 DOU 같은 경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금은 뭐 이제 늘었는데 크게 매출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상반기 3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제 재무 구조도 괜찮고 주가 위치상도 좀 더 이 탄력 있고 힘을 이제 모아서 응축해서 발산하면서 좀 추가 상승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에 물론 좀 최근에 좀 눌러 있긴 했지만은 힘을 이제 모아서 응축해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차트적인 위치까지 감안을 해주신 결과고 그리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디어유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에 콘텐츠 쪽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게임과 그다음에 OTT 영상, 웹툰,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K-POP까지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원전, 그리고 이 K-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DOU가 새로운 이 콘텐츠 쪽에 또 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OU가 하는 이 사업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연예인과 팬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에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주고 있고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서야 조금 제대로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팬 플랫폼이 이제 좀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버블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어떤 기여를 상당히 크게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가 이 수입의 어떤 일부일 뿐인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주 캐시카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더욱더 뛰어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NC의 유니버스를 인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NC가 원래 이제 게임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이 팬 플랫폼이라는 유니버스를 또 이제 만든 건데 생각 NC는 게임사다 보니까는 엔터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팬층의 어떤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손실 중이거든요.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데 버블이 이제 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범위를 좀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캐파를 더 늘려 나가면서 지금 현재 이 버블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쭉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적 성장성 경기 침체 부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받는 게 새롭게 콘텐츠 쪽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 중국에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이 입국자 금지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 쪽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좀 문을 연다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콘텐츠 쪽이나 뭐 혹은 게임 혹은 이제 K-팝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지금 이제 시장에도 굉장히 좀 잘 맞는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상장 이후에 약 한 1년 반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래량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조금 더 이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뭐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도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 수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미국의 IRA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많이 놓여져 있기는 하나 아직 당장의 시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매력도를 디어유 쪽에 두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김영일 전문가님 디어유는 지금 단기 고점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길게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볼까요? 네. 차트를 네. 잠깐 띄워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5천 원이 문제일 것 같다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희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네. 계속 눌리다가 거래량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약 한 1년 반 정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물대에 살짝 부딪힐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들어간 수급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면 눌림 구간마다 모아갔을 때에는 아마 다시 한번 급등 탄력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살짝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전혀 높은 구간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거래량에서 그 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좀 있다. 단기로라도 좀 더 갈 자리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게시판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럼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갈 선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입니다. 오, 차이 많이 나는데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76%, 디어유 24% 지지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어유가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일단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올리고요. 디어유, 김영일 전문가님이 그런 가격 전략 주실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36,000원 고점으로 설정을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방향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36,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그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클래시스 대 SAMG 엔터입니다. 이 두 선수 가운데서 SAMG 엔터는 다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선수 소개도 함께 좀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3라운드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저는 클래시스로 선택을 드리고요. 저는 SAMG 엔터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한때는 이 두 분이 의견이 완전히 동일하게 갈 때가 있고 대체로 비슷한 날 다른 날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SAMG 엔터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선수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은 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떠올랐었던 이유가 뭐냐면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제 이 SAMG 엔터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중국 OTT에서 공개 하루 만에 굉장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순위 1위에 올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주목을 하는 이유,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춘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대확산이 되게 되면 콘텐츠 쪽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 대확산이 됐을 때에는 제약주나 혹은 이제 의료 인프라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주목을 받았었던 뭐 항공, 여행, 호텔, 면세, 카지노 등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그와 무관하게 문을 여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게임이나 혹은 콘텐츠 쪽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OTT에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큰 이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전에 캐리소프트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이슈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아마 캐리소프트의 상승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승도는 저는 아직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 부근이기는 하지만 이 콘텐츠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향으로도 이제 매출 기반이 워낙에 조금 어느 정도 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이제 2019년에 중국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진출을 해내면서 관련된 상품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컨텐츠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한 차례 흐름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AMG 엔터는 한 차례 정도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를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뭐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항상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클래시스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좋았고 이번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이 클래시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을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미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쪽은 SAMG 엔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패션을 따라가겠다. 지금 콘텐츠, 엔터 이쪽이 확실히 조금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클래시스 골라주셨죠? 네, 클래시스 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그 저기 이제 기기, 네, 뭐 레이저 뭐 기기 맞는. 리프팅, 뭐 네. 이제 복부 비만, 뭐 여러 가지 기기를 갖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올해도 실적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 오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SAMG 엔터 같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이제 3D 애니메이션 그 부분이 이제 OTT 이제 한할령이 풀리면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순위 그런 부분도 1위를 했고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좀 그 다른 생각으로 오히려 그 SAMG 엔터 같은 경우 주가에 지금 어떤 정도 선반영이 충분히 됐고, 네.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차트가 상당히 이쁘게 이제 정배열 같은 그림입니다. 단기 중기 이평선이 다 정배열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나, 어느 정도 고점이 좀 와서 한번 이제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이 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엊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네. 리오프닝 관련 이제 콘텐츠 게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조정 구간하고 신호가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발 입국자들 우리가 좀 이제 격리 부분이라든지 강화한다니까 이제 중국에서 단기 비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맞대결하면서 어제 이제 리오프닝 주가 약간 이제 눌림목이라든지 조정 구간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SAMG도 충분히 이런 이제 OTT 한할령 해제 관련해서 요 애니메이션 요 관련해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나, 지금 이제 차트 위치상 약간의 이제 고점에 와 있다고 보고 52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 약간의 이제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정 국면이라든지 이제 눌림목 구간이 한번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SAMG보다는 클래시스가 훨씬 더 저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실적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클래시스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미래, 패션, 시장의 패션 이런 부분에 무게를 뒀다면 한 분은 현재 숫자, 눈에 보이는 실적 이 부분에 근거를 둬서 두 분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4강에 어떤 선수 올릴까요? 투표 결과입니다. 클래시스 대 SAMG 엔터 차이 많이 납니다. 클래시스 4강 진출합니다. 73%의 압도적인 지지 받습니다. SAMG 엔터 떨어지긴 했는데 또 김영희 전문가님은 상당히 좀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4만 5천원 조금 더 이제 이 마디가 설정을 해서 일단 지금 현재가도 신고가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콘텐츠에 대한 바람이 불 때 이제 단기적으로 또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G 엔터 가격 전략은 4만 5천원. 상장은 이후에 최고가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도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산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국항공 우주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라운드 주자로 나섭니다.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한국항공 우주 고르겠습니다. 한국항공 우주? 네, 저도 한국 우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선수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두 분은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영우 전문가님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 기대감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DDR5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의 이 메모리 가격의 회복이기도 회복이지만 DDR5로 빠르게 교체가 되는 부분이 또 이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반등이 잘 나왔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은 계속 어닝 쇼크고 그 다음에 업황이 아직까지는 아 이제 안 좋은 거 다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게끔 무언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슬슬 좀 한 차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차례 쉬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접근할 만하겠지만 아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가면서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까지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이 전투기에 대한 부분들 폴란드와 또 수출권을 굉장히 좀 잘 이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접근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좀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슬슬 이제 FOMC가 다가오잖아요. FOMC가 다가오면서 시장이 이제는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었던 기술주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확실하게 있는 한국항공우주 쪽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영업이익이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90% 정도까지 급감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을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세액공제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대 연구 개발기까지 포함해서 4조 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면 기업들도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뭐 이제 반도체 시장 이제 치킨 게임에다가 D램 가격에다 재고 부분 이런 부분이 악화 있어갖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법안도 이제 통과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8%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뭐 국회 통과하자마자 25%까지 최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국회 통과하면 산 넘어 산이고 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이제 어떠한 이제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기대감 반발 매수 이제 저가 매입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이제 업황의 개선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런 전반적인 정부 지원 호재 그런 게 이제 엮여갖고 저점과 얘네가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지금 뭐 산 넘어 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K 그룹주에 대한 손해 부분,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방산산업 방산 종목들은 상당히 그래도 잘 견디고 주가의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브랜드 평판에서도 2위고 기업의 이제 그 내부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사업 이런 재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이 이제 뭐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가면서도 이제 방산 부분 이제 정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세가 올해도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방산 항공 이쪽 부분이 좀 더 비중을 좀 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한국 항공우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실적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제가 좀 계산 잘못됐네. LG 전자 그거 제가 그렇죠. 같이 이제 10분의 1 통합 갔던 게 LG 전자
나였는데 예. 그만큼 아마 반토막 났을 거예요. 에, SK 하이닉스가 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뭐 적자가 발표될 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아서 실적이 만큼 안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오늘 재료로 나왔던 부분은 이 폴란드의 국영 방산그룹의 회장이 다음 달에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서 폴란드와는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계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한에서도 어떤 성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한국항공우주의 전투기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훈련용으로는 최고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가성비가 좋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호평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폴란드에서 많이 사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좀 더 이제 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폴란드 장관이 조금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 형성이 조금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국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지원책도 저는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키워가야 될 산업들, 수출을 늘려나가야 될 산업들을 방산을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 폴란드의 장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산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점.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 태조 이방으로 움직였을 때 방산주들이 보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슨, 한국 항공우주까지 해가지고 약 한 세네 종목 정도가 이제 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방산주들이 한번 저는 이 단기적으로 이 실적의 어떤 흐름에 기대감에 이제 의해가지고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산 쪽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한국 항공우주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과도 동일할지 보시죠. 투표 결과입니다. 4라운드의 투표 결과는요. 한국항공우주가 역시나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56%인데요. SK하이닉스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이제 상승을 좀 해야겠죠. 반도체 업황이 어렵지만은 네. 9만 5천 원대가 이제 그 벽에 부딪히는 매물대가 몰려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9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일선은 살짝 넘었다가 다시 꺾일 걸로 보시나 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 나가는데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120일선 좀 넘어서는 네, 지금 노란색이 240일이에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120일선이 지금 얼마냐면은 88,000원인데요. 이 부분 좀 넘어서서 9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요, 4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의 대진 어떻게 구성됐을지 보시죠. 네, 4강의 1라운드는 휴마시스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요. 저는 사실 DOU를 밀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근데 뭐 DOU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 이 엔터 선수가 다 네. 떨어져가지고 8강에서 네. 김혜미 전문가님이 약간 기미 좀 빠지실 수 있는데 차선으로 또 좋은 선수를 꼽아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골라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작성하면서 너무 싸다, 강력 매수해야 된다라고까지도 표현을 과도한 저평가 뭐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리포트 쓴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요? 이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확연하게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역시나 이 중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 개편망, 공급망을 다시 한번 개편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상태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체 에너지는 올해 반드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이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이제 올해 한번 또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기업들이 경기 침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이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단기 매물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살짝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매물대를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휴마시스는 구설수가 너무 많죠. 굳이 구설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이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그 외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굳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굳이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런 이슈만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레프트 효과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태양광이 사실 오를 때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대체 에너지 쪽에 주목받는 거는 완전히 원전이기 때문에 네. 원전 쪽에만 주목을 해야 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역시나 뭐 기업의 어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주목받으면서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기현 전문가님. 역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잠재력이죠. 기대감. 실적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IRA 법안에 의한 수혜, 태양광 부분이 올해는 뭔가 또 이제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시장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 또 우리 원가 부분이 이제 많이 절감돼서 이제 매출이 실적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이제 언급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셀테리온 관계도 정리됐고 이제 독자 생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여기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올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현대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유튜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압도적이죠. 굳이 노이즈가 있는 종목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결승행 진출합니다. 그러면 휴마시스인데요. 이 선수도 지금 성적은 괜찮거든요. 9% 정도 오름세인데 김영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다음 매물 구간이 2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2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짧게만 수익 노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정도면은 업사이드 10% 정도 봅니다. 휴마시스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4강의 2라운드도 보시죠. 4강의 2라운드는 클래시스 대 한국항공우주의 대결이 됐습니다. 먼저 골라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한국항공우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저도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네.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서 클래시스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네. 둘 다 윤겸 네. 전문가님 골라주신 종목분들인데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사실 이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우리나라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가 선호하고 이미지가 좋은 이유는 첫째는 이제 가격도 싸면서요. 가성비가 좋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방산 제품은 이제 AS가 잘 됩니다. 장기 AS를 해주고 이제 뭐 가격 비싸봤자 어떤 성능 부분이 뭐 비슷한데 AS가 안 되면 그게 돌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AS하고 AS가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방산 부분의 우리나라의 강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뭐 정책 주고 정부가 또 힘을 실어주고 또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세일즈 국격 세일즈를 하면서 이런 방산 항공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올해도 이제 성장세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해외 시장 이런 부분에서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력도 좋고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떠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방산이 어떻게 보면 이슈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이제 밀어주고 네. 세일즈도 하고 영업도 하는 그런 파트 부분에서 이제 방산이 좀 더 치근화할 수 있는 탄력성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항공우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정책도 밀어주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더 매력적으로 봐주셨고요. 골라주신 이유는요? 저도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은 사실 정부 정책주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유 자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더 밀어주는 거거든요. 잘 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너네가 아예 그냥 세계를 선도해라, 점유해라 그렇게 이제 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뭐 K-컨텐츠 방산, 원전, 반도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이 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실적도 당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클래시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항공운주는 실적도 잘 나오는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이 지원도 든든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 반면에 클래시스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 더 한국항공우주 쪽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플래시스 대 한국항공우주의 대결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클래시스가 더 높네요. 53%. 지금 보니까 방산주가 연초에 한번 이렇게 우두두 꺾인 구간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흐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듯 보입니다. 방산주 연초 혹시 약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 그동안 상당히 이제 방산주가 올랐다가 이제 또 조정 국면이면서도 대내의 악재에 이어서 네. 전반적인 지수가 내려오면서 같이 좀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두 분이 네. 나란히 한국항공 우주를 골라주셔서 결승 진출하고요. 클래시스도 윤겸 전문가님 가격 좀 해주세요. 네, 다음 목표대가 이제 마디까지 2만 원대를 통과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서 네. 다음 목표가를 2만 원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가격치 2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결승 진행해보죠. 결승 대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대 한국항공 우주 태양광 대 방산의 대결입니다. 어떤 쪽 고르시겠어요? 저는 한국항공 우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도 지금 상은 한국항공 우주인 것 같습니다. 아, 두 분 나란히 방산을 네. 좀 골라주셨어요. 네, 네, 네. 윤겸 전문가님 먼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예, 예, 뭐 기댈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단 말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는 정부 아래도 힘을 뒷받침해주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세제 지원 뭐 여러 가지 발표를 정부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정부에서 뭔가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은 안정되게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환경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도 지원하는데 지금 대세는 방산 쪽이다. 예, 대통령께서 뭐 이제 나라 세일즈도 하고, 네네 네. 순방도 하고 외교 세일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방산 항공 이런 부분이 지금의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항공 우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도 정책 모멘텀 그쵸. 보시는 거죠? 1월 달에 시장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기 일정이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네. CES도 지나갔고 JP 모건도 이제는 뭐 하고 있기는 예, 한데 거의 이제 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네, 못하고 그쵸. 있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남은 1월 시장에는 차이나 모멘텀과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반도체도 나왔고 뭐 부동산 쪽도 나왔고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콘텐츠 쪽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순방에 의해서 원전 쪽에 대한 어떤 뭐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지금 이제 크게 다루어질 수만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방산 쪽이 또 한 번 더 다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트렌드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네, 한국항공 우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 오늘 태양광이 강한 게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환경 문제가 크게 거론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시나리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다보스 포럼에 굉장히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지금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올해의 에너지를 또 어떻게 비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 시장의 트렌드가 저는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 정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순방하면서 원전 방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방산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다보스 포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분은 방산, 한국항공 우주를 골라주셨어요. 하지만 우승은 아시죠? 여러분들의 손으로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네. 오늘 이렇게 대결이 구성됐습니다. 한국항공 우주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대결이고요. 유튜브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는 바로 한국항공우주 52%의 지지를 받습니다. 근소한 차이예요. 그래서 두 분과 의견이 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떨어진 현대에너지 솔루션부터 가격 전략 좀 세워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1차 목표가 5만 6천 원 선정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걸 통과하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5만 원. 마디가 5만 원, 거기도 매물대가 몰려 있습니다. 네. 5만 원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선수 한국항공 우주까지 가격 전략 주셨고 윤겸 전문가님은요?
한국항공우주 가격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형희 전문가입니다. 네, 김형희 전문가고요. 네. 5만 원 동일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가격 전략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또 마음이 맞았네요. 이렇게 방산 선수에 대한 응원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우승 선수였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경기 좀 재밌게 즐겨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